이번 시간에는 경장 육사를 만들겠습니다. 재료는 달걀, 생강, 마늘, 죽순, 대파, 돼지고기 필요하고요. 양념은 전분, 간장, 설탕, 청주, 춘장, 식용유, 그다음에 굴소스,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우선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대파를 먼저 손질을 하셔야 되고요. 대파는 안에 심 빼주시고요. 재료를 5cm 어슷하게 썰어서 매운맛을 뺀 후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대파채를 비스듬하게 하셔가지고 5cm 정도 길이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바늘에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간장하고 청주. 간장, 청주 넣으시고, 1차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걀은 2차 양념으로 쓸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흰자. 고기가 1차 밀가루 다 됐으면 전분과 흰자로 양념을 하겠습니다. 흰자 조금 넣으시고 네, 전분 끈적끈적한 상태 될 정도로 보시면 끈적끈적한 상태 될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고기를 먼저 볶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시고요. 고기를 볶아주세요. 고기를 완전히 익혀주셔야 되고요. 얘는 낱개 낱개 하나씩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다 풀어서 완전히 익혀주세요. 우리가 익을 때까지 타지 않게 불 조절 잘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고기를 다 익혀주셔야 됩니다. 고기를 익혀서 한쪽에 잘 놔두세요. 해주시고 요 팬에 춘장을 볶을 건데요. 식용유랑 춘장을 동량으로 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두 큰술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불을 약하게 하신 다음에 춘장이 기름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섞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춘장이랑 기름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섞일 정도가 되면 체에 얘를 받쳐서 춘장만 걸러낼 겁니다. 혹시 키친타올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키친타올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춘장이 달라붙어서 아마 양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체에다가 받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다시 팬에 불 켜시고요. 식용유 살짝 둘러주시고 향채 볶으시다가 춘장은 고기랑 재료 양에 따라서 가감하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춘장 넣으시고요. 불은 2큰술 하시고 굴소스 작은 걸로 하나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탕 간장 살짝 그리고 그 다음에 청주 이렇게 하신 후에 굽순하고 고기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양이 딱 감싸질 수 있을 정도로 볶아주시면 되고요. 불 끄시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넣으시면 되고요. 혹시 소스 농도가 너무 묽어서 수분이 많으면 녹말물 이용하셔가지고 농도 조절해주셔도 됩니다. 또 하시면서 체에다가 파채 준비하시고 파채는 수분을 완전히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버즈나 염고 있으시면 위에 올리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씻고 물기 없게 하신 후에 파채를 풍성하게 담으세요. 그리고 가운데 둥지처럼 가운데 부분에 조금 재료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고, 가운데 보기 좋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전 행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